서구는 진보이든 보수이든 훌륭한 합리적 진보나 합리적 보수는 자신들의 이념은 달라도 그 근저에 공통 분모인 윤리 이 점에서는 서로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존 맥케인이라는 공화당에 걸출했던 부패에 대한 싸움은 더 철저히 하셨습니다. 그래서 금권선거에 대한 맥케인 법을 이제 만드셨죠. 그러니까 아니 그게 한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토대인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심각하게 분노했던 이유는 그리고 지금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은 단지 진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미국의 건국의 시조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꾸 미국을 그 어떤 제도적인 그 정교한 디자인의 건국의 시조들만 생각하는데 그들의 가장 핵심 문제의식이 제도의 토대로서 윤리적 리더십 그렇습니다. 이거에 대한 뭐 메디슨, 제퍼슨, 해밀턴은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 조국 사태는 가장 근간을 붕괴시킨 가치를 붕괴시킨 건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. 맞습니다. 교수님 같은 그 이론적인 진보주의 학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예. 특히 이제 진중권 씨나 우석훈 씨는 그 저희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가장 뛰어난 이론적, 정책적 논객들인데 어느 순간 마치 뭐 무슨 아주 안티처럼 비춰지는 우석훈 씨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지난번 대선 때 지지난 대선부터도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중요한 기여를 해오신 기여를 했습니다. 참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초현실적이에요. 보수적인 분들이 저를 중도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진보이고 전 죽을 때까지 제 진보의 가치를 전 버리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단 제가 생각하는 게 진보인데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진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진보를 가져간 이해 집단이다. 이렇게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. 그러니까 가치, 이해관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진보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진보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가치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익의 측면에서도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근저에 깔린 윤리, 그 다음에 공감. 공감.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대선에서 이기는 거 간단합니다. 아주 간단합니다. 그 공식은 일단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공감. 이것을 지키고 그것의 근저에 기반해서 안정이라든지 보수가 더 잘하는 가치 있잖아요. 이것들을 최대한 뭐 가져오거나 아니면 뭐 균형을 유지하거나 그러면 이기는 거 아주 단순한 공식입니다. 근데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의 위기가 이번에 처음 온 게 아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과거에 뭐 그 위기가 길었던 적이 있었죠.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게 도대체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영업자 집단 아니냐. 그래서 지금 다시 방금 저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제 다시 자영업자 집단 같은 이 문제가 또다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자신들의 기본 어떤 자산, 공감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도 그걸 강하게 지적했는데요. 유시민 씨가 그때 어느 텔레비전